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말씀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거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일이 있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같이 거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자였습니다. 목축업자는 풀밭이 참 중요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몫이 좋아야 된다. 몫이 좋은 곳에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두 목자가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풀밭 때문에 다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아브람이 생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 보고 네가 좌우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러지요. 그때 이 조카 롯이 요단 쪽으로 풀밭이 좋은 곳이 그래서 그를 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년 후에 아브람이 좀 허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아브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예 자녀가 없었습니다. 피부치는 조카 롯이에요. 롯의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차하면 롯이 자기 상속자도 될 수 있는 아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카로 봐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남은 곳은 아내와 자기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이지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보낸 것 같은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전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조카 롯이 너무 얌통스럽게 전 쪽을 먼저 택해서 갔어요. 물론 조카가 먼저 택하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좀 허전하지 않았겠는가, 좀 서운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찰나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예, 자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므로써 복 주시는 하나님을 승리자답게 복을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원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복받는 비결을 확실히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복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고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름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부처 앞에, 고목놈 앞에 해보고 달보고 바위보고 승주단자 앞에서 물도 놓고 조상 묘 앞에서 무당들 앞에서 복 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헛된 일이죠. 부질없는 짓입니다. 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심의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미 복 중에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사비 주관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인간을 만들어서 공짜로 주십니다.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실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랬으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죄악으로 멸망하고 난 후에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보면은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분 아멘 하실 바랍니다. 아멘 하실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복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으나 자녀에게 복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가 복받을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그의 자녀든 우리들이 더 복받기를 더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복받기를 더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하고 싶어도 복을 주신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지만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신 능력도 아울러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복주를 기뻐하시는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심없이 믿어지는 분 아멘 합시다. 자, 그럼 복주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은 참 많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밥 한 그릇 줘도 그는 복받은 거예요. 한 그릇 주는 사람은 복을 준 겁니다. 헐벗어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옷을 줬다. 그 사람이 복을 준 거고 자기는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람도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하고 사람이 주는 복하고 같은 것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예. 그러면서 15절에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범위한 땅의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을 다 둘러봐라. 이 광범위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원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창세기 14장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말씀 듣고 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읽고 고향을 떠나는데 7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도 약속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오늘 본문에서 다시 거듭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루어졌느냐? 네. 이로부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셨고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허락하신 땅 그 땅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궁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주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약속대로 옛날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 복은 어떤 복이냐 15절을 한번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4절 연결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의 특징은 세대를 초월한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아들에게 집도 사줄 수도 있고 딸이 집 갈 때 자동차 집 열쇠 뭐 또 뭐 키 몇 개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돈 있을 때 당대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 그 실세들이 그냥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그런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주는 복은 당대에 머물고 당대도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놀란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세대를 초월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 손 천대까지 이를 보여준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자녀 손 천대까지 보여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그 복을 받았죠. 받아서 지금도 그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숫자는 별 많지 않은데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에요. 네. 자,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16절을 봅시다. 자,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요, 셀 수 없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한우는 복을 약속해요. 셀 수 없는 자손의 복.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부를 때에도 이는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에서 셀 수 없는 자들 복을 거듭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후손을. 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아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후손을 퍼뜨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티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일이 가능한 겁니다. 경수와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게 하셔서 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가 가지고 목축업자들은 목축만 다니면 금지를 수가 없어요. 고센 땅, 그 좋은 애굽 땅에서 정착으로 살면서 400년 동안 수백만 명으로 하나님께서 뻥튀기로 불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신 연후 수백이 지난 연후에 여호수아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수백만 명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땅을 찾아요. 그리고요, 예, 열왕기상 4장 1절을 봅시다. 예, 다 같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 모래알처럼 이 솔로몬 왕 때 이미 많겠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더 많아진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그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또요,
어떤 복을 복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그것은 네, 15장에 보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은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현세밖에 알지 못하고 현세밖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주는 복은 현세만 머물지 않고 내세까지 이어지는 복이고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하늘밖에 못 줍니다. 하늘밖에 못 줍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 가난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 내게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부자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거지.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도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한번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는 애쓴 자는 땅의 복, 하늘 복이 있다. 현세 복과 내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잘 섬기고 정말 주와 복음을 선신하는 모든 분들은 땅의 복과 내세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 현세 복과 내세 복이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유한한 땅의 복만 가지고 아웅당하고 그 뺏어 난리를 치지만 그러다가 죽어서 고생한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 내세 복.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떠났는데 다 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이것은 하늘에서 그가 받을 칭찬과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다들 받은 종은 현세도 복을 받은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다섯 달란트는 그 금을 자기를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장사할 때 이익을 배나 남기도록 그 주인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보람을 주었는데 그것도 복을 받아. 하늘나라 가니까 비교도 안 되는 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는 복은 땅의 복, 하늘의 복을 아우르는 복인데 땅의 복은 일시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이다. 그것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땅의 것은 땅의 것도
복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늘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영원한 한나라 복이, 더 귀한 한나라 복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현세와 내세의 복, 세대를 아우르는 복, 세를 쏟는 자손의 복과 정말 한없는 광범위한 땅의 복을 아울러 받으시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까지 잘 알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지?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 세상 부모는 무조건 자기 자녀에게 이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주십니다.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 복을 주시는가?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요,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섬긴 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그분은 내게 복을 원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다, 그분은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오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복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물 근대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 못 박아도 죽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도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섬긴 자가 항상 이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복받기를 더 원하시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환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땅의 복, 하늘의 복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손해보는 기분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시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복을 주느냐, 우리 익히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본토 앞에 떠나라 그러면 땅의 복, 민족의 복, 그것을 복을 준다. 아브라함 그걸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그때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사 쉽게 하지만은 그때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우리 선대는요, 그 마을에 태어나서 보통 그 마을에서 살다 그 마을에서 결혼하고 그 마을에서 세상 떠나는 거예요. 외정시대 같은데 막 그냥 그렇게 어리 멀리로 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이사 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 시절입니다. 목축업자인데 목축업자는 양떼를 키우며 사는데 풀밭이 없으면 양떼 못 키우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 양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갔는데 풀밭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요즘처럼 미리 가서 정찰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난 겁니다. 순종은 믿음 때문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은 그에게 거듭 약속하죠. 신명기 4장 39절 4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는 것은 우리의 복 주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복주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 준다고 거듭 약속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다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다 복받으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알고 있으라고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알고 듣고 깨달아 행하라고 주님 말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도 순종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왜 하필 오늘 이 순간에 조카로지 떠나고 난 이 순간에 허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욕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복보다도 세상 복보다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툰다. 이러다가는 사회가 안 좋아지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우리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다툴 게 있느냐? 그냥 우리 합치자 그냥. 나도 아기도 없고 뭐 언젠가 때고 내 몫을 내가 잘 챙겨줄 테니 그냥 합치자. 그러면은
내 목자, 내 목자에서 다툴 게 없지 않으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 나는 그동안에 너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너가 다 컸고 독립할 수 있으니 너가 나를 떠나가라 하고 좋은 곳을 자기가 택하고 독가롯을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을 불러서 너와 나는 골육이다. 이 자지르면 너와 나하고 은하겠다.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장사는 몫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목축업은 풀밭이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너가 좋은 줄 먼저 택하라 하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해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하고 롯을 다른 쪽으로 보내면으로 인해서 롯과 내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계속 좋게 가는 게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복보다는 롯의 관계,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하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 바보가 아닙니다. 부자 된 게 싫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조카 롯이 당연히 숙부님 먼저 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좋은 쪽을 숙부님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하니까 제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주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인데 이 조카 롯은 얼씨구나 하고는 요단들 좋은 쪽으로 먼저 택해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허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 복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세상적으로 너 바보 같다니? 내가 너 안 도와주면 너 못 살겠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늘 함께 해주마. 세상 복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야. 너 같은 그 마음 내가 기뻐하고 내가 대신 채워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찰나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다. 요 근래 어느 딸이 자기 친정집에 불을 질렀다는 신문 뉴스를 들으셨죠? 왜? 유산을 나누는데 자기는 뺐다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모님 상당했을 때 그 장례 일을 하는 업자가 하는 말이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80%가 장례 중에 싸웁니다.
상중에 싸웁니다. 왜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유산 문제, 부익금 문제, 이 돈 문제로 상중에 80%가 싸우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상 끝내고 상 다 치르고 나중에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상중에 80% 인간관계에 문이 없다. 요는 돈이다. 돈, 돈, 돈.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체리다. 돈이다. 돈. 인간관계 반복해 주냐? 요는 돈이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인간관계 깨어져도 난 손에 못 봐. 뭐 관계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돈 손에 안 보려고 이기적으로 다투. 그럼 세상에 살벌해지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생활 떠났는데 부부가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조사받다가 하고 그냥 생활 떠났어요. 우리요 세상에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 많고요, 당당해지고요, 대우받고요. 돈 있으면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어요. 인간과 깨지면 돈이 있어도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깨져 소중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 소홀해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로 보고 너가 먼저 택결을 할 때 나는 이제 복 많이 받아야 되고 복 안 받아야 된다. 복 필요 없다. 아이 복 귀찮다. 너나 복 받아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좋은 쪽을 먼저 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는 그 신앙적인 그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만 택한다고 내 머릿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야 복을 받는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보다도 앞으로 받을 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거지. 하나님의 관계 더 귀하다 거지. 그는 마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로 보고 내가 먼저 택하라고 당당히 말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때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이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입장에서. 근데 왜 왕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고 숨어 피해 다니는 목동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 가느냐. 그 비결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자기 장인이요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름부 세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나 하나님의 관계를 보나 사울왕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왔지만은 그는 손대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죽이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 내가 사울왕을 죽이면 인간관계가 깨진다. 내가 비록 위험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고비 넘나다니 할지라도 나는 마음 편한 쪽을 택한다. 인간관계 깨지지 않냐고 하나님관계 깨지지 않냐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겠다. 육체적으로 괴로워 쫓겨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 나 대신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사울왕은 아니 다윗이 구국공신이요 자기 사위요 자기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앞으로 왕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인간관계 그냥 자기 사위 그런 게 없어. 그냥 죽이려고.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물걸 주고 칼 줬다고 제사장을 수십 명의 제사장을 그냥 죽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는 오직 내가 받은 복 왕자를 지키려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 하나님 눈에 난 겁니다. 그 하나님 계속 그를 약하시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머리 써서 원수 죽이고 자기 잘 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 버림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아도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서 손해 볼지라도 죽을지라도 쫓겨다닐지라도 고생할지라도 인간관계 안 깨지고 하나님관계 안 깨지게 하려고 그 고생을 자초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붙들고 지키고 숨기고 보호해서 나중에 모양 좋게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주시고 죽어도 주셨는데 얼마나 복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복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복을 줄 수 없느냐? 인간관계는 무시하고 요는 도이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요는 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어려우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세상 풍조와 다르면 내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 놓고 거기다 복을 쏟아 부을 수 있겠냐고. 그러고도 복받은 사람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쏟아부으려고 예정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받을 복이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교만입니다. 불순은 교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내 생각이 옳다 그죠. 세상 풍조 옳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꼭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를 소중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고 챙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간 무리로 써서 그냥 자기 몫 복받을 했던 그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중히 있던 다윗은 성성장구에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요는 도이다 요는 내가 잘 떼야지 그런 마음으로 안면 체면 예의 뭐 전부 다 무시하고 좋은 쪽을 택해서 갔던 그 로서 세상적으로 잘 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뗐지요. 그러나 나중에 재산 다 잃고 나중에 아내 다 잃고 나중에 비참한 자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 하나님관계 소중히 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부의 근원이시니까
붙드시고 성성창국케 하셨어. 조카 롯을 또 사라로 건지게 하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이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말고 만물 근이라고 민다고 고용만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인간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세상 어떤 복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땅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복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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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 깨뜨리려고, 인간관계 깨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본 손에 하나님이 백배 천배로 갚아줍니다. 너무 요는 도이다고 내 손에 안 보려고 관계 깨뜨리고 얻으려고 한 거 나중에는 후회되고 손해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눈에 안 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눈에 안 보는 천국에 저기 있다고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기만 듣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